자, 저희 다음 종목 만나볼게요.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코스모 신소재예요. 아, 알겠습니다. 코신, 예. 네, 매수가는 21만 2,500원이에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21만 2,500원. 21만 2,5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요? 20% 가지고 계시고. 아, 그럼 최근에 매수하셨을 것 같은데 또 이 종목도 역시나 오늘 예. 시장에서 좀 크게 흔들리다 보니까 좀 걱정이 되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아, 저는 좀 더 갈 것 같아서 네. 매수를 했다가 오늘 또 22만 올라가길래 네. 잠깐 팔까 생각하다가 딴 일하다 보니까 또 쭉 내려가 보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도 괜찮은지 걱정이 돼서 전화드렸어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의 하락을 또 어떻게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 김영일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네. 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은 오늘 이후에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이제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말씀을 드릴 테니까 시청자님의 네. 입맛에 맞게 대응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코스모 신소재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 2차 전지가 전체적으로 다 이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에코프로를 예로 들어서 설명을 해보면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오늘 종가가 120만 프로로 끝났어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이게 과연 이제 많이 빠진 건가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20만 프로도 역대급 신고가라는 점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오늘 150만 프로까지 가버렸기 때문에 그러면서 오늘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이렇게 걱정을 하는 거지 사실 120만 프로다라고 하는 것도 역대급 어마어마한 단가다라는 점이 저는 분명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단 뭐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다 마찬가지고 LNF 같은 이런 양극재 종목들도 오늘 다 급등이 나와버렸죠. 결국에는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 어떠한 구간이었냐. 7월 달엔 실질적으로 2차전지 대형주 많이 가는 시장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수급이 무언가 다른 쪽으로 안 들고 이쪽으로만 계속 들어갔어요.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코스닥 시장은 굉장히 크게 치고 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떤 종목이든 우상향만 하는 종목은 없죠. 오늘 같은 경우에 결국에는 우상향 쭉쭉쭉쭉 하다가 사실 언제 던지냐 싸움이었거든요. 언제 차익 실현하느냐 이 싸움이었는데 내일 FOMC라는 결과가 바로 앞에 있고 FOMC 결과가 또 좋게 나오냐 안 좋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또 나뉠 수가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 차익 실현의 분기점이 되어버린 거고요. 그래서 2차전지 종목들이 오늘 일괄적으로 다 차익 실현이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에코프로 그룹주들, 포스코 그룹주들 전체적으로 다 물량이 적게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보게 되면 최근에 들어왔었던 물량 대비해가지고 오늘 차익 실현하는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가능성을 생각을 해야 돼요. 만약에 FOMC가 내일 좋게 나왔을 때 시장은 다시 한번 2차전지에 주목할 가능성. 그 다음에 안 좋게 나왔을 때 시장은 2차전지 쪽에 차익 실현을 조금 더 해버릴 가능성. 이렇게 시나리오를 나누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2차전지 쪽은 물량이 과도하게 많이 나온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투심이 살짝은 악화되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FOMC 결과까지 안 좋게 나온다라고 한다면 말씀드렸듯이 단가가 높기 때문에 이미 지금도 역대급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조금 더 차익 실현을 해보려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 물량을 저가에서 모은 주체들은. 그렇기 때문에 FOMC가 안 좋게 나올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좋게 나왔을 때에는 당연히 시장의 지수를 이끌 만한 주도주들의 또 시장은 집중을 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주도주들은 지금 현재 2차전지와 반도체가 거의 대부분인데 2차전지가 지금 7월 달에 워낙에 투심을 강하게 끌어올렸기 때문에 다시 주목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 2차전지도 마찬가지로 다시 한번 갈 가능성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제가 FOMC가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저번 주부터는 이제 이 신고가 가는 종목은 질기대 신규 조건은 조심하셔야 된다. FOMC 결과 보고 움직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코스모 신소재 같은 경우에 결론적으로 이제 사실 최근에 양극재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간 거에 대비해서 그렇게 재미를 못 봤죠. 다른 종목들 대비해서. 그런데
하락하는 건 그대로 다 이 물량을 뱉어버렸습니다. 즉 코스모 신소재는 상승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대장 2등으로 움직이지는 못했는데 하락할 때에는 2차전지의 업황 분위기를 그대로 이제 따라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코스모 신소재도 마찬가지로 두 가지 가능성을 나눠놓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2차전지로 다시 투심이 유입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 두 가지가 될 텐데 일단은 오늘 저점이 저는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 저점이 약 한 179,600원인데 만약에 저점 이탈을 다시 한다 그러면은 121선까지 확인하러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시청자님께서 212,500원에 담아 놓으셨는데 만약에 오늘 저점을 이탈한다라고 하면 일단 위험성이 너무 커지죠. 오늘 저점 이탈을 하면 121선 확인하러 갈 텐데 여기에서 지지를 해줄 수도 있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21선 이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저점 이탈하면 정리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단가가 조금 높으신 편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면 일단은 1차 목표가는 22만 5천 원으로 잡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서 코스모 신소재가 지금 대장으로 움직이고 2등으로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정리 쪽에 단기적으로 초점을 맞추시고 진행을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시청자님 17만 9천 원 이탈하면 빠져나오셔야 하고 반등이 나온다면 목표가는 22만 5천 원으로 잡아드렸거든요. 그렇죠. 네. 조금 도움이 되셨을까요? 아, 예. 추가적으로 궁금한 부분 있으세요? 아, 아니요. 제가 아침에 네. 22만 6천 원 갈 때 못 파는 게 좀 아쉬워가지고. 한 번 더 갈 예. 거예요, 시청자님. 예, 예. 네. 바쁘시면, 예, 바쁘시면 걸어 놓으세요, 그냥 그거를. 그럼 예. 알아서 팔릴 거예요. 아,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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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